한국 생활 13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사람에서 이제는 주변인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밝은 에너지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발견하는 나는. 안녕하세요. 제가 중국에서 온 강다은이라고 하고요. 한국에 온 지 13년 됐어요. 다은 씨가 찾아온 곳은 전주의 한 대학교. 이제 꼭 졸업할 테니까 고민도 많고 그래서 잠깐 교수님 뵈러 가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네. 현재 이 대학의 아동복지과에 재학 중인 다은 씨. 마지막 학기를 맞아 진로 문제로 고민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진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내 고민도 많이 되고 이제 보육교사 자격이랑 사회복지사 자격은 현장 실습 다 잘 맞췄잖아요, 그렇죠? 네. 네.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데서 통역도 했었고 네. 또 이런 이렇게 다문화 또 이주 여성 도와주는 일도 했었고 관련해서 일 하시다 보면 네.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교수님의 칭찬에도 다은 씨는 여전히 걱정이 많습니다. 수업 때도 뭐 너무 좋죠. 그리고 맨날 너무 맨 앞줄에 앉아가지고 너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해서 다른 학생들이 조금 저 언니 왜 저러지? 이럴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뭐 너무 열심히 한 태도는 진짜 본받을 만한 하죠. 2008년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이 좋아 유학을 온 다은 씨. 꿈에 그리던 유학이었지만 도중에 학업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임신해가지고 네,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같이 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던 것은 모든 것은 다 접어가지고 네, 그냥 집에만 있었어요, 그때는. 하지만 늘 가슴 한편에 남아있던 아쉬움. 다은 씨는 용기를 냈고 다시 대학에 입학해 아동복지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 용어들이 너무나 낯설고 평소에 들어보지도 않는 단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거의 졸업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익숙해지고 그나마 배울만 해요. 한국 생활이 익숙해졌다고 공부까지 쉬워질 리는 없죠. 학생이자 두 아이의 엄마 아내인 다은 씨는 시간을 쪼개 다른 학생들보다 두 배, 세 배 더 노력합니다. 이주민으로서 한국에 살며 겪었던 일을 바탕으로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이세계도 저는 상소가 많이 갔는구나. 이주 여성 입장에서 좀 그런 분을 위해서 좀 뛰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아동복지과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네. 공부를 하던 손으로 이번엔 밀가루 반죽을 치내기 시작하는 다은 씨. 중국 길거리 음식으로 많이 즐겨 먹던 음식인데 로우자모라고 하고요. 네, 친구는 오랜만에 만나니까 얘가 이거 먹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반죽해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누구세요? 친구야 나야. 왔네. 문 열어줬어. 아이고. 고생했어. 그러니까. 이거 먹고 싶었는데. 고마워. 나도 맛있는 거 하고 있어. 맛있는 거 하고 있어? 그럼. 네가 그 며칠 전에 우리 통화할 때 너 이거 먹고 싶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거 먹고 싶어. 준비해놨지. 그래. 중국에 있을 때부터 알고 있었던 친구인데 서로 의지 많이 두면서 친해졌어요. 네, 여태까지 지금 한 거의 십몇 년 동안 계속 같이 지내고 있어요. 오랜 친구를 위해 솜씨를 발휘하는데요. 중국 음식 이것저것 다 만들어요. 한국 음식도 잘해요. 때론 퍽퍽한 타향살이 하지만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친구가 있어 힘을 얻습니다. 뭐가 그리 슬퍼? 엄마 보고 싶냐? 양파 너무 매워. 눈물 나. 싱싱하니까 그래. 다은 씨와 나루 씨 두 사람의 눈물과 웃음, 우정이 첨가된 푸짐한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와, 맛있겠다. 열어야지. 중국의 햄버거라 불리는 로우자모. 애기한테 먹여주는 저런 기분이 같아. 맞아, 이게 없으면 안 돼. 이게 고기 양념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거든. 이 맛은 어때?
괜찮아? 응, 맛있어. 엄마 해준 거랑 맛은 비슷해? 응. 진짜? 똑같아. 아, 우리 엄마 생각난다. 진짜? 이게 사진 찍어 이모한테 보내줘. 단이 해줬다고. 나 칭찬 좀 해주라고 해. 고향에서 먹던 맛과 똑같을 순 없지만 고향 친구와 나눠 먹는 고향의 음식. 두 사람을 자연스레 고향에 데려다 줍니다. 그 추석 돼가는데 지금 생각이 많이 나지? 근데 그런 거 있잖아. 우리 형님들 이게 끝나고 나서 자기 친정 집에 가는데 우리는 못 가잖아. 갈 곳이 없어가지고. 지금은 각자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게 가족끼리 만나는 시간은 명절 말고는 또 없잖아요. 물론 그때는 바쁘긴 하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그 가족들과 얼굴도 보고 저도 그런 것은 또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이 평소 즐겨 찾는 곳을 친구에게 소개하는 다은 씨. 친구야, 너 여기 처음이지? 우리 집에 몇 번 왔는데 여기 한 번도 안 와봤었지? 여기 옥동호야. 네 이렇게 지금. 네가 하니까 더 잘 나온다. 잡아. 네가 팔이 길어가지고. 왜? 내 얼굴 크게 나오라고. 마음 맞는 친구가 있으니 별거 아닌 일에도 자꾸만 웃음이 새어나옵니다. 여기 보면 바다 생각나지 않아? 여기 우리 고향이랑 비슷하잖아. 그래서 애기 키울 때 너무 스트레스 많을 때 혼자 여기 와서 뭐 앉아다가 가면 마음이 편해지더라고. 근사한 풍경에 오랜 세월을 나눈 친구까지 이보다 더 편안할 순 없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만큼 서로를 잘 아는 두 사람인데요. 되게 걱정적이고 열심히 하는 모습. 공부하는 것도 애기 채워놓고 뭐 하고 있나 공부하고 있다고. 너무 열심히 하고 보기 좋아요 진짜로. 다은 씨보다 먼저 한국 생활을 시작한 나루 씨. 다은 씨가 누구 한 명 의지할 곳 없을 때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소통 상대가 되어줬습니다. 그 친구는 모르는 것이 있으면 항상 저한테는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냥 의지하면서 낮에는 저 결혼할 때 아기 낳을 때 그 친구는 다 제 옆에 있어줬으니까 너무 고맙고 그냥 서로에게 없으면 안 되는 친구였죠. 가족들이 하나 둘 모일 시간. 서프라이즈! 엄마! 나 어릴 때 갔다 왔다! 린나야 되게 반가웠다! 순보도 시사지 우리 리나도 가서 순 어린 집에 오랜만에 가니까 되게 좋지? 되게 좋다 그래. 너 내일도 갈래? 응. 부탁해 고마워. 애들이 아침에 내 어린 집까지 태워다 주고 저녁에 올 때 제가 봐보면 또 내 애들 가서 데리고 오고 이런 거 보면 너무 고맙고 사랑스러워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우리 아이 때문에 이제 포기를 하게 되고 그게 잘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기회 돼서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고맙고. 이곳은 가족 모두가 사랑하는 베란다 텃밭. 얼마 전부터는 애지중지 과일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한 2년 정도 됐는데 지금 3개밖에 안 났네요. 한 내년에 되면 더 많이 열지 않을까요? 토마토는 안 있어요. 토마토도 다 지금 한번 수확을 했고요. 도영이 우리 토마토 많이 먹었지? 응, 토마토. 도영이 그거 먹고 이렇게 건강해진 거야? 네. 지인의 소개로 만난 두 사람. 놀랍게도 부부는 서로가 서로의 반쪽이 될 거란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습니다. 헤어질 뻔한 위기도 몇 차례 있었다고요. 우리 신랑 처음에 만날 때 솔직히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그 성격이 너무 세다고 느꼈어요. 고집이 좀 너무 센 것 같아. 제 주장은 강해요. 강한 편이고 고지식한 면도 있고 솔직히 인정은 합니다. 지금도 인정하시네요. 가족의 저녁 식사 시간. 노릇노릇 익어가는 고기처럼 가족의 행복이 커져갑니다. 맛있다. 꺼졌다. 나 한번 먹어봐. 엄마 리나도 크게 해줘. 맛있냐? 자기가 드니까 더 맛있어. 맛있어? 도현이?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같은 곳을 바라보기까지 힘든 순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며 견뎌온 시간.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오늘처럼 웃는 날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항상 의지하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서로 손 잡고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고요. 우리 와이프뿐만 아니라 어떤 다문화 가정도 진짜 부족해서 오신 분 안 계시고 다 행복하게 사니까 좀 편견 없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들 더 많이 사랑해주고 고마워. 열심히 지금처럼 공부하고 너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 거. 꿈꿔본 적 없는 한국 남자와의 결혼 생활, 그리고 늦은 나이에 시작한 공부. 인생의 계획표가 다소 다르게 흘러갈지라도 언제나 최선의 길을 찾으며 유쾌하게 사는 다은 씨. 그녀의 내일이 더욱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